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우리 밀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. 재고가 쌓이면서 밀 파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들녘에서 국산 밀이 아예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30년 넘게 밀 농사를 지어온 이한섭 씨. 올해는 벼를 수확한 논에 밀 대신 보리를 파종했습니다. 애써 우리 밀 농사를 지어도 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.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350톤을 했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100톤밖에 못 해가지고 그 계약 물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. 창고 한쪽에 국산 밀 씨앗을 담은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. 조합원이 60여 명인 이 밀 협동조합은 올해 파종 면적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. 지난해 산 밀도 아직 팔 곳을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습니다. 뭐 일관적이지 못하고 계약 물량은 줄고 해놓고 팔로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밀들의 관심도 없어지고 이러다 정말로 이제 밀이 없어질까 그런 게 더 걱정이 되는 거죠. 밀 자급률은 2011년 1.9%에서 지난해 1.5%로 뒷걸음질 쳤고 올해는 1%대가 무너질 전망입니다. 그나마 수확한 지난해 산 밀은 절반 가까운 18,000톤이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. 밀 재배 농민들은 밀도 쌀처럼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고 학교나 군대 같은 집단 급식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밀 자급률을 2022년까지 9.9%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농업농촌 발전 계획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수요와 공급 모두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.